오늘은 살균 및 항균 작용이 우수하고 심장 강화에 탁월한 노루발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전국 산지의 반음지 숲속이나 계곡가, 그늘진 소나무 밑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잎은 둥글면서 두꺼운 편으로 앞면은 짙은 초록색으로 줄무늬가 선명하고 뒷면은 자주 빛을 띠면서 연한 초록색입니다. 사계절 어느 때나 푸른 잎을 지녀 한겨울에도 눈에 잘 띄게 됩니다. 그리고 원칙을 굽히지 않고 지조가 있는 독특한 식물로 통하고 잎모양이 마치 노루 발자국과 비슷하다고 해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옛고서에는 사슴이 겨울에 잘 뜯어 먹는다 해서 사슴풀이라고 불렀으며 고라니와 노루 토끼 등의 산에 사는 초식동물들의 주식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노루발풀 맛은 달면서 쓰고 맵거나 떫으며 성질은 따뜻한 편으로 간과 폐신장 및 콩팥에 작용합니다. 적용질환에는 당뇨와 항암치료, 음이증, 폐렴, 노화방지, 심근경색 등에 사용됩니다. 충남대학교에서는 항종양작용으로 백혈병의 유효성이 입증이 되었고 경남대학교에서는 항균활성이 매우 강한 식물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질균과 농농균, 폐렴구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의 생물체 발육을 억제 및 저해시켰습니다. 특히 노루발풀 추출액을 개구리 심장에 투입시키면 느슨한 심장이 뛰는 힘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박동의 리듬이 조정되어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강심작용의 효과가 입증이 된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녹제초는 심장이 허약해진 분들에게 매우 좋은 약재이고 이는 허혈성 심근경색과 동맥경화성 혈관질환, 협심증 환자들에게 매우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는 증상을 방지하고 심장근육에 충분한 혈액공급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게 됩니다. 다음 임상시험 보고에서는 폐렴과 장관 감염증에 걸린 사람에게 약침 제제로 정맥에 주사해서 좋은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폐렴과 폐결핵균을 빠르게 사멸시키고 인체에 침범한 해로운 세균들을 억제해 만성폐질환 및 기관지에 매우 효과적인 약초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녹제초 5에서 7g 정도의 대추를 한 줌 정도 넣고 물에 달여서 복용하면 진전이 됩니다. 노루발풀 잎과 줄기에는 염증을 줄여주는 알칼로이드와 아스코르빈산이 관절염과 근육통을 줄이는데 효과적으로 쓰입니다. 이때 고서에는 녹제초를 짧게 가루를 내어 물에 타서 하루 두세 번씩 마시면 관절염과 허리 통증을 고칠 수가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육과 인대 손상으로 인한 전신 관절과 신경통에 효험이 있고 마비 증상과 다리에 쥐가 날 때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노루발풀 뿌리는 정력을 늘리는 사포닌과 우르솔산 등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현재 건강 영양제로 호르몬과 근력 강화를 늘려줍니다. 예전 사람들은 녹제초를 술을 담궈 마시면 남성의 성기능 감퇴를 해소하고 노인성 발기불능 치료제로 많이 쓰였습니다. 또한 허약해진 몸의 기운을 살려 원기를 보충하기도 했으며 더불어 전립선염과 콩팥염, 담배고줌 등에 적용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몸을 튼튼하게 만들고 남성의 생식기가 위축되는 것을 막아 강장작용과 음낭습진을 치료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신장의 기능이 극도로 저하되고 노폐물이 혈액 속에 축적되어 발생하는 중독 증세를 잘 풀어주게 됩니다. 노루발풀 한약명은 녹제초와 녹수초, 녹함초로 불리우며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약재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든 채취가 가능하고 뿌리까지 캐내어 깨끗이 씻은 다음 햇볕에 3-5일 정도 건조시킨 후에 약재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1회에 5에서 10g 정도의 물 1리터를 부으면 되는데 쓴맛이 매우 강하다 보니 대추 3개나 감초 1개 정도 넣고 달여서 응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위로 짧게 썰어서 필요시에 소량씩 차로 응용하거나 가루나 환을 만들어 복용하기도 합니다. 생뿌리는 하루 한 뿌리씩 우유를 넣고 녹즙기에 갈아서 먹으면 쓴맛을 줄일 수가 있고 꿀과 함께 배 앞에 쓰기도 합니다. 노루발풀은 열을 내는 성질이 강해 겨울철에 몸이 냉증이 심한 사람들이 먹으면 열증을 내고 기력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술을 담그실 때는 전초를 깨끗이 씻은 다음 3일 정도 건조시킨 다음에 술을 담궈야 독성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3뿌리 내외로 해서 술병에 넣어주시면 되고 약효가 강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꽉 차게 담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합니다. 소주는 30도 이상의 담근 명소주를 유리병에 가득 부어주시면 되고 밀봉한 다음 5-6개월 정도 숙성시킨 후에 하루 한두 잔씩만 마시면 좋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노르발풀은 약성이 매우 강하고 소량의 아비쿨라린이라는 독성작용이 있어 과다 복용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금주는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여 간혹 호흡곤란과 어지럼증, 구토 등의 부작용이 따르기도 하니 과음하지 않도록 신중히 사용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위장이 약하거나 비장이 안 좋은 사람은 뿌리를 생식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 이런 분들은 말려서 달여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